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제가 저번 채취를 1월 5일 수요일에 난자 채취를 4개를 했었고, 3개가 수정이 됐고, 오늘 그 수정 결과, 그러니까 그 수정한 게 냉동이 어떻게 됐는지 냉동 결과 들으려고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 다니는 병원은 난자 채취를 하고 나면 일주일 후에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봐요. 난소가 부었는지, 피고임 현상은 없는지. 그러니까 채취하고 나서 마취 깨면 어느 정도 마취 깨면 초음파 한번 보고 한 일주일 후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초음파를 보는데 오늘 그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 수요일이고요. 딱 일주일 만에 병원에 왔고 저번에 4개 채취한 것 중에서 3개가 수정이 됐는데 3개 다 지금 냉동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2개는 팔세포기고 하나는 육세포기 상태에서 냉동을 했대요.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냉동을 했대요. 이게 냉동하는 방식도 한꺼번에 냉동을 하는 방식도 있고 하나하나하나 따로 이제 냉동하는 방식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저번 12월에 채취한 것도 팔세포기 2개 냉동이 됐고 그러니까 총 지금 냉동 모은 게 5개예요. 5개. 저번 냉동한 거는 팔세포기 2개,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요번에 3개는 팔세포기 2개는 2등급, 3등급. 육세포기 하나는 3등급. 요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직접 차트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거든요. 미세침 수정, 보조 부하술, 배아 활성화 등등. 일단 뭐제 몸이 좋아져서 수정률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안 하던 걸 추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제 몸이 좀 좋아져서 수정률이 높아진 걸로 그냥 저 혼자 판단하는 게속 편한 것 같아서 자세한 거는 사실 안 물어봤어요. 어쨌든 냉동 배아를 지금 5개 정도 모아놓은 상태고 요번 이제 냉동 이식이 들어가면 3개를 이식하기로 했어요. 그 요번에 그러니까 하게 되면 2월 첫초 정도에 명절 끝나고 이식할 것 같은데 대략 2월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일단은 3개를 이식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식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냉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냉동 3차 할때 남은 2개를 이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2월 달에 한 3개를 이식해보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일단 생리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월 22일이나 3일경에 할것 같은데 선생님이 오늘 초음파 본 결과로는 조금 있으면 할것 같다는 거예요. 17, 18일 정도에는 생리를 할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먼저 프로기노바를 처방해 줄 테니까 갖고 있다가 생리 시작하면 병원에 전화를 한번 하래요. 그리고 봐서 생리 2일째부터 프로기노바를 4알씩 먹는 걸로 하자고 아침에 2알 먹고 12시간 간격으로 또 저녁에 2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에 내가 프로기노바 2알을 먹었다. 2ml짜리. 그러면 밤 10시에 2알을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음파 결과 뭐 상태 좋고 부어 있는 거 없고 괜찮았고요. 냉동은 뭐 등급이 지금까지 한 번도 1등급이 그러니까 등급이 아주 좋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2, 3등급이었어요. 항상 매번 똑같았고 거의 팔세포기였고 네, 어쨌든 이제 냉동이 5개 됐다는 거에 너무 기쁘고 일단 그 5개로 2번을 냉동 이식을 할수 있어서 채취를 당분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과배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 너무 그러니까 당분간은 과배란 안 하고 이식만 2번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채취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은 공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수 많이 나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 왜냐면 딱 채취 한번 하고 그냥 좀 쉬었다가 이식만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계속 채취를 지금 9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 몸도 지치고 막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이제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겨를도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뭔가 또 다음 시술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시험관을 하면서 벌써 10번을 했고 그러니까 시술 회차로 뭐 냉동, 뭐 채취 이런 거 공단포 다 합쳐서 이제 요 10차까지 마무리를 했고 다음 냉동 이식이 11차인 거예요. 딱 10번만 하자 했는데 결국은 두 번을 채취만 했기 때문에 11차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아 15차 안에만 되자.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또뭐 15차 됐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또 20차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발, 그냥 올해 봄 안에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암튼, 새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2월 초에, 구정이 지나고 나면 진짜 음력으로도 새해잖아요. 새해 첫 냉동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적으로 되게 막,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해 첫 이식이 어떻게 될지 너무 결과도 궁금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냥 사실 시험관 이제 같이 뭐 했던 분들 그뭐 유튜브나 뭐 단톡방이나 뭐 요런 모임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성공 소식이 들리니까 같이 좀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나도 되긴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불안하면서도 될 거야 언젠가는 포기만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참 마음 한켠에 항상 불안감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나님 단톡방, 이제 카톡방에 모임을 1년 이상 한 친구 광주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이따가 일하다가 그 친구 이제 수서역에 픽업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가끔은 더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같이 시험관을 하면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차수, 그냥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하고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한마디지만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는 위로가 엄청 크게 느껴지고 그냥 빈말로 하는 그런 위로보다는 본인도 겪어봤기 때문에 힘내라고 하는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40대에 난저에 고차수이신 분들 꼭 올해는 성공하시길 진짜 응원할게요. 저 또한 간절히 바라지만 다른 분들도 새해니까 꼭 올해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띠도 바뀌었고 올해 아마 4월 안에 임신을 하면 범띠 맘이 될 거고 4월 이후에 임신을 하면 아마 토끼띠 맘이 되지 않을까 한데 뭐 범띠가 됐든 토끼띠가 됐든 꼭 올해 안에는 두줄 보는 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 좋은 기운을 좀 뿌려드리고 싶은데, 마음같이 잘안 되네요. 어쨌든, 모든 난임 부부가 올한 해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